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네, 제가 TV를 봤는데 오믈렛을 봤거든요. TV에 나왔는데 막 구름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는 오믈렛이 있더라고요. 야매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밑에 깔 크림 리조또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마늘을 넣어서 볶아주세요. 그 다음에 썰어놓은 양파하고 버섯을 넣어주시고요. 새우가 조금 남아있어서 새우도 넣어줄게요. 소금하고 후추로 간을 해주시고요. 우유를 부어주세요. 우유가 끓으면은 밥을 넣어주시고요. 치즈도 두 장 정도 넣어주세요. 다 이제 졸여지고 밥에 물기가 다 스며들었으면 완성됐어요. 간은 소금하고 후추로 해주시면 돼요. 일단 푹신푹신한 계란 오믈렛을 만들어 봅시다. 일단 흰자를 하나, 둘, 세 개를 떨어뜨려 주시는데 노른자는 절대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거품기를 준비해 주시고 마구 저어주세요. 마구 한 방향으로 어느 방향에 있든 빨리 저어주세요. 빨리 저어주시고 언제까지 저어주시자 5분, 10분, 1시간 일단 그냥 생각 말고 저어주세요. 그냥 저어주고 저어주면은 네, 팔이 아프죠. 그 다음에 또 저어주세요. 그 다음에 소금, 후추 간도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어주시다 보면은 거품이 생기는데 그래도 계속 저어주세요. 어? 이쯤 되면 됐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하시죠? 그리고 보면 안 됐습니다. 계속 저어주세요. 그냥 넣어주세요. 1시간, 2시간, 3시간은 아니지만 네, 됐네요. 됐어요. 3시간 안 걸렸어요. 네,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계란을 그릇에 딱 옮겨주세요. 거품이 꺼지지 않게 조심조심 올려주신 다음에 아까 만들어준 노른자 만든 게 아니죠. 그냥 있던 노른자를 이제 밑바닥에 깔아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잘 달궈진 코팅된 팬에다가 부어주세요. 네, 이거는 입에서 내는 효과음이 아닙니다. 싹 부어주시고 뚜껑을 딱 덮어서 흰자가 익기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. 네, 흰자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올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옆면으로 럭비공 모양으로 잘 잡아주시는데 조심스럽게 여자친구 대하듯이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. 여자친구 대하는 느낌이 뭔지 모르시면 그냥 부드럽게 해주세요. 고기 대하듯이 해주시면 됩니다. 솔로분들 여자친구 없다고 슬퍼하시면 안 돼요. 고기 대하듯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조심히 해주시다 보면은 이제 알아서 럭비공 모양으로 척척 만들어지는데 네,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어떤 게 생각나느냐? 다들 아시죠? 우리 몸속에 하나씩 있는 우리 지방이, 뱃살들이 생각이 납니다. 비슷한 모양입니다. 통통통 치면은 출렁출렁 거리는 게 네, 우리 뱃살 같고요. 네, 제 뱃살만은 아니겠죠. 네, 이렇게 왔다 갔다 포동포동하게 되면 완성입니다. 다 만든 리조또 위에 방금 만들어준 이제 구름 오믈렛을 올려주면 완성됐습니다. 한번 쳐볼까요? 톡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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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먹을 걸로 장난친 거 아닙니다.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. 이렇게 이렇게 폭신폭신 말랑말랑 하다는 거죠. 이 떨림 발라보면은 폭신폭신해요. 약간 계란 찜 냄새가 납니다. 이것만 먹어볼게요. 계란 찜인데 그 입에서 녹아 솜사탕처럼. 리조또는 찐득한데 계란이 있잖아요. 감싸줘요 그 밥 알 하나를. 진짜 신기한 맛입니다. 뼈도 올려서. 계란이 씹을 때마다 푹신푹신한 게 나 진짜 이런 식감은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그냥 아 맛보다는 신기하다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면서 한 번씩 도전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거품기 사세요. 너무 힘들어. 손으로 하지 마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쉽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.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